네가 있었거든? 내가 너 구하러 들어갔다가 진짜 다 죽을 뻔했다니까. 그래서 네가 구해냈어? 그럼 구했지.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영혼으로 돌아다녔잖아. 왜 그랬어 바보야. 내가 뭐라고 네 목숨까지 걸고 구해. 그래봤자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었을 거면서. 아, 내가 뭐 생색 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. 내가 너한테 목숨 걸었잖아 옛날부터. 근데 진짜 답답했던 게 언젠 줄 알아? 네 얼굴 보고 이 말 안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편지 남긴다. 나 너 좋아해. 28년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. 끼니는 걸은 적이 있어도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은 걸은 적이 없다고. 너한테 몇 번이나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도 이 생각을 안. 넌 아무것도 기억 못할 때. 나 있잖아. 나 너 좋아해 피라. 너한테 좋아한다는 고백을 들었는데 다음날 냉정하게 변한 네 모습을 봐야만 했을 때. 하, 정말 속상하더라. 우리 서로 좋아하는 마음 확인했는데 다시 매너를 타면 다 사라져버리니까. 그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. 너 그때 내 원망 많이 했겠다. 이젠 괜찮아. 이제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기억을 공유하게 됐으니까 그동안 힘든 시간 다 보상받은 것 같아. 희라,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미안해.